아카데미. 안녕하세요. 2012학년도 명진전문대 보컬 전공 수시 입학을 하게 된 이정호라고 합니다. 제 입시곡은 김현우의 You're My Love이라는,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일단은 선생님이 선택을 하게 해주셨고,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돼서 선생님도 이제 오케이 해주셨고, 그래서 이제 그 곡을 하게 됐습니다. 매일매일 부르고 선생님한테 검사받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업 끝나고 바로 또 그날 또 연습을 하고, 뭐 일주일에 5일 중에 뭐 3일은 곡을 연습하고 뭐 나머지 이틀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 연습하고, 다른 뭐 화성학이나 이런 공부들도 좀 하고. 8, 9시간은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. 몸이 안 좋거나 목이 안 좋은 날은 아예 학원을 안 나왔고요.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. 일단은 그거는 목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목에 좋은 차 마시면서 노래 들으면서 뭐 화성학 공부나 뭐 시창청 공부를 한다든가. 제가 수시 때는 항옥을 봤고요. MR을 사용 가능했고 반주자도 사용 가능했고요. 넓은 이렇게 강당 같은 데서 있어요. 교수님들도 6분이 그 강당 객석에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 계셨고,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입장했던 데 반대로 퇴장을 해서 나가면 되었어요. 시험 보러 온 학생들 긴장을 많이 풀게 해주려고 좀 이렇게 뭐 재밌는 농담도 해주고, 시험장 안은 뭐 다른 학교랑 똑같이 조용하고 엄숙하고. 어떤 가수를 좋아하느냐, 그리고 나중에 음악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냐, 곡 선정은 누가 했냐, 입시곡 말고 다른 곡들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좀 다른, 입시곡 제외하고 세 곡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 그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,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지금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, 아직 젊으니까요, 열심히 하셔서 꼭 올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